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 주에는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그 부인들에게 하는 그런 글자였고요. 글씨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7절에 있는 남편들에게, 그죠? 저번 주에는 아내들에게, 오늘 주일은 남편들에게 할 말인데, 그죠? 어쨌든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저번 주는 여섯 줄이나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한 줄밖에 말씀 안 드려서 남자들을 좀 덜 사랑하시나 그렇게 느꼈는데, 에베소서 보니까 거기는 좀 반대로 아내들에게는 석 줄, 그죠?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홉 줄을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안에서 그렇게 주시려고 믿고,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지 내년에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에 우리 크리스하고 애비, 그러니까 애비 부모님이 오셨는데 내년에는 결혼 50년 주래요. 50년 주. 그래서 아직 우리 잭하고 말씨는 70년, 그죠? 그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우리 맨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잘못된 생각 안에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힘든 걸 몰랐어요. 근데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처음 5년 동안 많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 도움도 받고, 카운슬링한테 가서, 그죠? 카운슬러한테 가서 많이 도움도 받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죠? 그런 지식은 많았지만, 그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뭐 와이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죠? 그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해 주면서, 그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안 했지만 알았지만, 그 지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죠? 그래서 그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그죠? 복이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지혜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제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그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죠?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 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이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죠?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죠. 이제 성경 말씀은 어떤 것보다, 그죠? 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도 알아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담겨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죠? 그런 진리와 소망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한 다섯 번 읽을 텐데, 그죠?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줄친 때가 있거든요. 그 줄친제를 좀 강조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째는 요 첫 번째 읽을 때는 강조한 게 하나 없었기 때문에 다 강조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에는 새 번역이고요. 그 다음 거는 개역 한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죠? 제가 비교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새 번역이 조금 잘 이렇게 번역이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더 난 것 같아서 제가 개역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로 그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같이 읽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이 진리가 네 가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은 남편도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군인 기지에서 제가 이제 13살부터 18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우리 매형에 있는 그죠 우리 매형이 지위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높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매형이 팔에 기부스를 해서 그죠 그래서 있었는데 우리 저녁 먹고 나서 항상 우리가 그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걷는 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기부스를 하다가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서 항상 그 높은 사람을 보면은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높은 사람이 그 커너 그죠 대령을 만났어요. 딱 쓰더니 경례를 딱 해, 너무 시게 갖고 머리를 그 기부스 한 팔로 머리를 빵 하고 다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나 그죠 생각하는 거에서 그죠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들을 어떻게 뭐 다스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아들 것은 남편 위에도 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남편 위에도 그 사람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명령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볼 때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본 것처럼 그죠? 그런 이와 같이가 똑같이 있는 것이요. In the same way. In the same way. 그죠? 그래서 1절에도 이와 같이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7절에도 이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와 가치가 있을 때 그 전에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같이, 그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읽어보면은, 그죠? 12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그런 그 순복, 그런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상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 제일 가까운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한 것이 예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그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죠? 아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들도 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아내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죠?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알아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처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관계는 많이 있지만 남편과 부인 그 관계 안에서 매일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미혹해서 어떻게 이걸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반대, 그죠? 방향으로 이 남편과 부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깨트려 놓을까? 하고 정말 밤새도록, 그죠? 궁리하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편도, 그죠? 그런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교인들을 다스리고 그죠? 그런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죠? 이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지.
그죠? 근데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예요. 그런 단어가 또 있어. 그죠? 에베소서도 써 있고, 그죠? 그런 골로새서에도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그 뜻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중심에 대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33절이 이게 한 토막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22절부터 33절을 한 토막으로 봐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22절에는 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복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특히 남편들이 그걸 잘 외웁니다. 그죠? 남편들이 이걸 사용해서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봤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그죠? 너는 그저 아내들이기 때문에 남편들을 복종해야 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를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우리가 21절도 봐야 됩니다. 그 전도 봐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가 21절 전 15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면서 정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줘요. 그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그죠? 성령으로 취하라. 그런 마음으로. Fill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오면, 어떤 증세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그죠? 따른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복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부인들도, 아내들도 순복하고 남편들도 순복하는 마음에서,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역이 여기는 잘 됐어요. 그죠? 영어로는 Wives, 22절에 Wives, submit to your husband 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submit가 안 나와있어요. 22절에는요. 왜 그냐? 21절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죠? 21절에 서로 순종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순종이 submit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22절에는 그 submit라는 그 서로 순종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22절에는 아내된 여러분, 그죠? 남편에게 하기를 그냥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순종하는 다라는 단어는 22절에는 안 써 있습니다. imply 하는 거지. 그죠? 22절에 21절에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 23, 24 그죠? 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25절부터 33절 아주 긴 문장을 그냥 남편들에게 그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듣고 아내들에게 한 말은 아내들이 듣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들은 남편들에게 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명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한테는 이런 거를 바라며 우리가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조직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에게 무슨 말을 하나? 그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 문장이 나오는데, 그죠? 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랑의 표현을 딴 데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똑같이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그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그죠? 그 능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남편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죠?
리더 말 듣고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부인을 지배하여 그 모든 소원과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야지 그 외에는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 뭘 시켰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죠? 아내의 머리가 되고 어떻게 리더가 돼야 되는 건지 말씀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로부터 또 정반대로 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가 복음주의로 그 중간길을 가야지. 그죠? 정말 우리가 뭐 복음주의로 가야지.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자유주의 아니면은 물법주의로, 이거 두 개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어쨌든 그냥 모든 듯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바가지 듣기 그렇게 싫어서, 뭐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네가 안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중간길, 복음의 길로 가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도 알아야 될 게, 우리도 권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대답할 사람이 있다. 내가 어떻게 좋은 머리가 됐고, 어떻게 좋은 리더로서, 어떻게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그죠?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거 우리가 이거 읽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그래요. 야. 이 결혼식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It's not about you. 죄송하지만 돈 많이 썼지만 This is not about you. 그죠? 이게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남편과 부인 관계 사이에 예수님과 교회의 사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하기 싫지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고, 그죠? 그 뜻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도 그 권위 아래에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이 이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거 보고, 나 이거 못해.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 있다. 그죠?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별 다섯 개짜리 원수가 있어도 그 사람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이 자리를, 그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 그죠? 올라와 있지 못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도 위에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남편들은 그 지식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줄 친 거 보이죠? 그걸 강조해서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 지식에 따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지식의 그런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죠? 그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지식, 그죠? 관계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내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돕는 배필로서 그죠?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건데 그분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식대로 아내와 잘 살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그 지식에 대한 순종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지식에 대한 순종과 행동, 그죠? 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관계 안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 되고, 그 사랑받는, 그죠?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랑 못 받으면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그죠? 그런 뜻도 모르는 우리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의사소통이에요. 그죠? 의사소통. 의사소통 하는 거에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귀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개 있죠? 이분은 뭡니까? 하나 있죠? 그럼 우리가 두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그죠? 근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건성으로 들으면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듣고 노력해야 돼도 어쩌면 안 남아요. 그리고 정말 와이프가 막 문장을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문장을 이해하고 똑같이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몇 프로 들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안 돼요, 잘요. 어쨌든 와이프가 그래요. What did I say? 그분은 어이구 깜짝 놀래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잔머리 짜서 그저 말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I'm sorry, I didn't really listen to you. 그죠? 예, 그게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의사소통, 듣기 되게 중요해요. 그 갈등도 많이 생기죠. 갈등을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그리고 살다 보면은 뭐 금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하는 거, 그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그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아내를 이해해야 돼요. 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PhD. 예, 그죠? 아내 박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그죠? 예. 왜? 알아줄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죠? 남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런 관계성 안에서 남편에 대한 그런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내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그게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그 뭐가 있습니까? 인정하는 말. 말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 오늘 너 참 이쁘다. 오늘 이렇게 밥이 예술 같냐. 그죠? 그 인정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별론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 건지. 그리고 시간 보내는 것도. 그죠? 시간 함께 보내는 거. quality time. 그죠? 같이 뭐 걷고 같이 쇼핑 보고 뭐 같이 그런 거. 그죠? 그리고 또 스킨십.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건데. touch me more. 그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걸 제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잘 때든 나는 항상 이렇게 잡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이게 이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봉사를 좋아해요.
예, 그죠? 뭐 해주는 거, 뭐 그래서 뭐 마사지 해달라, 설거지 해라,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가 시키는 거 이해할 거면 빨리빨리 해주는 게 나아요. 그죠? 그 영어로 그 다른 거 있거든요. Delay obedience is disobedience. 예, 그죠? 나중에 순종하는 거는 불순종이다. 그 이양해 줄 거 그때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점수도 더 많이 따고 예, 우리한테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죠? 예, 빨리빨리 그냥 해 줘야 돼요. 그죠? 몸으로 봉사할 거. 이양할 건데. 그냥 근데 남편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할게. 그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그냥 그때. 그죠? 안 바쁘면 그때 하는 게 몸에도 좋아요. 그리고 그 선물 받는 거, 선물 주고 선물 받는 거. 근데 여기에 사랑의 그 언어 중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고, 표현하는 게 있고, 사랑을 받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달라요, 그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뭔가, 아십니까? 그죠? 좀 아세요? 그죠? 알아야 돼, 이걸요. 어떻게 알아? 그죠? 경험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대화로.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와이프들에게 너는 어떻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 그죠? 여러분 그게 최고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장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죠? 그 장님이 깜빡 나는 안 보이냐? 너는 can't you see? 너 아닙니다. 최고로 존중하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죠? 결혼할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하루하루가 그런 변화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물어보고, 그죠? 계속 알아가고,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여기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일처럼 여기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못해요. 왜? 우리가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왜? 최고의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와이프와 관계성 안에서 영광 드리는 그죠? 그 길이 깊었을 때 우리가 최고로 많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우리가 계속 변하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똑같다 형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변하고 우리도 성장하기 때문에 서로 계속 그런 관계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게리 스몰이라는 크리스천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잘 들으십시오. 내가 물어볼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였나? 그죠?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대부분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 감정적인 차이, 정신적인 차이, 육체적인 차이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그들에게 이해하려는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30년 동안 여성을 연구한 후에 나는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라면 우리가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상상해 본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정말 부인이 뭐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죠? 남편이 뭘 얘기하나? 어떤 얘기하나? 어떻게 자주 얘기하나? 그죠? 정말 이 속 사람은 뭔가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그죠? 그 여자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우리가 뭐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물론 그죠? 똑같은 건 많이 있지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문하고, 듣고, 또 질문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말하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심리학자가 여자분들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을 해야 된대요. 근데 남자분들은 5천 단어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시 되면 다 끝나요. 5천 단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죠? 오전 4살 때는 어떻게 해요? 4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죠? 나중에 오 되면은 이제 부인과 남편과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반 이상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다 말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좋은 질문을 하면서 그 대화를 계속 하면서 여자들의 2만 단어를 더, 그죠?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그죠? 그죠? 모타이태스킹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 보고, 텔레비 듣고 뭐 하면서 대충 여자 말 들으면요. 그죠?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적인 노력으로, 그죠? 그 여자의 마음, 우리 와이프가 누군가, 박사학위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누가 박사학위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우리 와이프 대에다 박사학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지. 그죠? 그죠? 박사학위 받는,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죠? 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기를 여자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남자가 필요한 것은 존중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남편들을 존중하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큰 분야에서 그죠? 분야에서 남편들이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여자들도 존중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존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존중만 필요합니까? 사랑도 필요하잖아요. 남자들도요. 그것처럼 남자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자들도 존중을 그죠?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존중하는 건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존중하는 거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존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는 honor이라는 단어인데 respect라는 단어인데 그죠?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매우 높은 가치를 지정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값비싼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second class citizen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값진 높은 월디 그죠? 아주 그 유명하고 아주 그죠?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이 집에 온다면 그 사람처럼 그 대한다는 그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죠? 그 2000년 전에는 여자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가치를 매우 높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자를 아주 그죠? 아내들을 아주 그 값비싸게 priceless 그죠? 아주 귀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그죠? 2000년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알고도도 그죠? 사람이 편한 대로 그런 죄 속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죠?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 용납하지 못하죠. 되게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죠?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명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건 우리가 말씀에서 기 여기라 그죠? 그분의 아주 값비싼 사람처럼 여기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 게 나와요. 뭐가 다릅니까? 그죠? 뭐가 달라요? 여기 다른 게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 다른 거잖아요. 이제 더 연약한 그냥 다른 거. 그리고 똑같은 건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게 받을 자로 알아. 우리랑 똑같이 하나는 다르고 하나는 똑같이. 너희도 생명의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고 너희랑 똑같이 아내들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그죠? 함께라고 했잖아. 함께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런 다른 면, 그죠? 차이점, 그리고 같은 점에서 우리가 기히 여기라. 안을, 그죠? 안을 주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죠? 리스펙을 받기는 원하지만,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랑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그런 뜻은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봐요. 뭐 여자들도 마담 큐리 같은 사람들은 노벨상도 받고 막 그랬잖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여자분들이 훨씬 낫죠. 그죠? 그 많이 알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적으로 남편들이 남자들이 더 힘이 세고 그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죠? 죄를 졌을 때 여자가 원하는 것이 남편이 되고 여자가 원하는 것이 남편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뜻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자는 뭐를 만들어졌습니까? 뼈다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 차이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아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본 차이나 만든 것도 그죠 그 소뼈가 30%가 들어가야지만 그 본 차이나라고 그 표를 찍을 수 있대요. 근데 그 본 차이나가 얼마나 좋냐면 그 가볍고 일단 그리고 색깔도 좀 이렇게 그 투명한 색깔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색깔도 멋있답니다. 그리고 또 보온도 잘 되고, 근데 새 것보다 좀 덜 빨리 깨진대요, 그게요. 빨리 깨질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방한체를 만들어줘서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그죠? 그리고 남편들의 관계성 안에서 말해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점은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마스템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뭐 시키고 내가 그 넘버원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고하고 그죠?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야. 그냥 하나는 알고 두는 몰라요. 우리가 어쨌든요. 기하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하게 여기라. 그죠? 영어부에서 우리 교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온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how was today? 근데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나 그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대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weaker partner인데 그거를 더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봐줘서 그죠? 이게 더 좋게 봐주는 거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장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여자분도 성장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히 여김으로써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막대하라 라는 게 아니라 그죠? 페이퍼 플랫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라 보온 차이나처럼 아주 기하게 여러분 그런 값비싼 것은 어디다가 진열해 놓습니까? 그냥 찬장에도 안 놓죠? 이렇게 보이는 찬장에 안 놓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비싼 거기 때문에. 그죠? 이쁘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놔요. 그죠? 우리 누나네 집이 그게 있는데 그거 원래 내 거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막 지금 막 윤력이고 있어, 그거요. 일본에 있을 때 우리 누나가 그 쿠탄이라고 그거 맨날 주고 샀는데 그 누나가 분명히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누나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누나 꼭 우리 그 페리하고 티라한테 얘기해줘서 이거는 삼촌 거다 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꼭 내 건데 왜? 값비싼 거니까 진열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그 뜻입니다 값비싸기 때문에 그럼 귀중하게 여겨라
값비싸게 여겨라, 존중해라, 그죠? 그거를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네, 아, 할렐루야. 네. 내가 조그만 게 나왔네요, 그죠? 네.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 그걸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한테 대하는 게, 너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죠?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 존중한다고 해도 저쪽에 존중 안 받으면 뭡니까? 꽝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죠? 존중받고 계십니까? 잘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최고의 존중에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존중받는다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죠? 아내가 정말로, 왜? 아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가치를, 그죠? 그 여자분의 가치를 잘 매겨서, 높은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줬고, 그죠? 나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그죠? 데려다준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랑 함께 있게 해주시고, 그죠?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여자분들에게 좋은 가치, 좋은 평가, 그래 정말 worthy, 그죠? 그분에게 정말 값비싼 가치를 매겨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따님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최고의 높으신 그분의 따님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만들어져서 남자보다 위에 있지 아니하고, 여자는 그의 발에서 만들어져서 그가 밟고 다니게 된 것이 아니었고, 그러나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팔 아래서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마음 가까이에서 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다. 너무 멋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아, 주여 저도 이렇게, 그죠? 보호하고, 그죠? 사랑받고, 그죠? 그에 가까이 있는, 옆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죠? 우리가 남편은, 그죠? 명령 아래 있고, 남편들의 지식이 있어서 그냥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고, 아내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그죠 대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모든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내가 남편 부인을 대하는 거는 부인 대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는 따로 따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처럼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잖아요. 그죠? 똑같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이 관계도 안 좋은 것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특별히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가, 그죠? 이 관계를, 그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안 좋은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죠? 이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요. 그죠? 이 줄친자를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거 이제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남편들. 그죠? 한 네 번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게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건 뭡니까?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축복, 그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히면 어떻게든지 막히면 안 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아내들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아내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를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쇼킹 받아요. 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죠? 결혼 몇 년 했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었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그냥 건너뛰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배운 대로 하고 싶고, 이대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 어떤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어떤 리더가 되는 것. 그냥 세상의 전인을 뭐 김정은처럼 그런 리더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런 리더가 되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그저 주는 교회에게 생명을 바치는 그런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는 뭡니까? 그죠? 온 몸과 관심이 있고 온 몸을 조종하고 온 몸에 대한 사랑하고 공급하고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머리는 그죠?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마다 그죠? 그냥 머리대로 돌아다니고 몸은 잘 있겠지 하고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리는 몸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머리는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두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그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그죠? 그 축복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하며 또 그 죄라는 것은 다 없애며 왜? 죄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막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서 그죠? 다섯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뭐 40년이나 살았는데 마지막 그냥 20년 더 그냥 막 살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건 죄예요, 그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있기를가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장하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이거, 그죠?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아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죠?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 지혜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부인에게 그죠? 존중하며 알아가며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와이프가 얘기하면 그죠? 정말 내가 저번에 가서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애처가냐 공처가냐? 근데 여러분 그 벌처가 아세요? 벌처가 벌벌 떠는 사람. 또 시벌처가 아세요? 시벌처가 시체가 돼서도 와이프가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 예, 좀 우리가 좀 그렇게 돼요. 어쩔 때는요. 예, 그죠? 와이프가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벌떡 일어나서 그죠? 빨리빨리 그죠? 그냥 순종하는. 예, 왜? 값비싼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은 이왕 할 건데 그죠? 그거 빨리빨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시벌처가 그러니까 대개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죠? 이렇게 예?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상담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는 사람이 쫙 질문을 해가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과 당신 와이프의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그 점수를 이렇게 매겼는데 5.5를 매겼대요. 예, 그죠? 근데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몇 점을 원하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듣고 한 8점 정도? 그죠? 그 정도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정말 진실하게 얘기 대답을 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왜 why not 10?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왜 10점이라고 얘기 안 했지? 네. 그럼 정말로 내가 이거 마음 안에 10점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벌써 죄성이 그 안에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맞아, 나는 10점. 하나님이 원하는 게 10점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원하는 게 퍼펙트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여러분 퍼펙트를 원하는 겁니다. Be perfect. 너희들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죠? 온전하는데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죠? 우리는 오늘날 퍼펙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몇 점에 있든지 그 퍼펙트를 향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나한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더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썼는지 I don't care.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쩔 때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뚜렷하게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 용서로 시작합니다. 어저께부터 어저께까지 오늘 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내가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관계에 대한 배움 또 우리가 부인에 대한 그런 배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물어보세요. 데이트 가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한 것처럼 데이트 가서 그죠? 정말 pay attention 집중적인 그죠? 그런 관심을 보여줘서 아내에 대한 피해 시대를 오늘부터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데 5년 강박사님 몇 년 걸리셨습니까? 박사학위 할 때? 4.5. 아주 똑똑하셨네. 공부 잘하시는 분은 너에게 4.5. 내 다음 4.5년 동안 박사학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겠어요. 그죠? 예,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죠?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인도받고 또 간증거리가 생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죠?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애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큰 영향력을 아이들한테도 보내주시도록 주님 이분을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I don't think so. 예,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 어떤 생각 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한 해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그 신수환 자매님 금요기도 기도해드리고 텍스를 보냈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신중민 집사님한테 기도해드리는데 상황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그 월요일 정도 이제 그 퇴원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예배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셔서 예배 부모님이 참석해 주시고 12월 17일 날 합동 예배 이후에 파틀락과 함께 종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2월 17일 날이 그 캘폴리 파이널이 끝난 그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종교인 참석해 주시 종교인 회의 참석해 주시고요. 올해 31일 날이 또 그 마지막 선데이입니다. 예, 마지막 선데이 예배 이후에 저녁에 오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늘 참석 예배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게 우리 남편들 소중히 간직하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솔직해지며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나를 알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특히 남편들에게 새로운 희망 속에서 용서받고 용서하여 관계를 배우고 아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내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간증거리가 만들어내는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새로운 소망 안에서 새로운 힘 안에서 새로운 뜻 안에서 새로운 계시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님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있는 분들 중에서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정 한 가정 성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도 정말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다 구제불능이라는 생각 없게 해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소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